전력, 전력, 전력! 자, 그럼 우리 다음 경기 키움. 키움 히어로즈 2군들과 경기가 있는데 첫 선발은 정윤환. 예. 너 다음 주 선발이야, 경산에서? 예. 오케이. 선발에 자신 있다. 선발 정도는 깨쳐줘야죠. 뭐 나는 와, 여기서 선발도 못 던질 것 같은데? 이런 자신감으로 뭐 큰 무대에 나갈 수 없다고 생각해요, 저는. 저희 팀이 저밖에 선발 투수 같은 리그에 졌는데 선발 투수 안 하니까 기분 그렇게 좋진 않더라고. 감독님한테 이제 보여드리려고. 그러면 이제 감독님도 믿고 아마 써주시지 않을까. 자신 있어? 네. 선발 투수를 많이 해왔고 또 항상 선발 투수 해왔기 때문에 자신감이 있어서 여기서도 선발을 하고 싶어서 바로 손들었습니다. 자, 승수도 이게 한번 가보자. 자. 너무 크레스 한번 하지 말고 여기를 잡아. 이 정도 잡고 어깨로 밀고 나가 그냥. 예. 발로 가지 말고. 예. 오케이. 오케이, 나이스 볼. 나이스 볼. 야, 큰 수확이다 오늘. 승수. 예. 그날 37 나왔잖아. 그걸 안 알고. 총. 가만히. 한번 하는 게 유리한 것 같아. 불리한 것 같아. 그건 선수마다 다른 것 같아요. 그쵸. 정윤환이 마운드에 올라와서 실점하지 않고 6회를 틀어막습니다. 좋은 투수네요. 네. 몰라, 저번에. 오케이. 오우. 오, 넘어갔어요. 담장을 넘어섭니다. 선발이 아예 안 되는 그 스타일도 있잖아요. 자기가 이제 막 중간 게트로 막 5년을 던졌는데 갑자기 선발을 하면 못하니까. 원래 선발을 계속해서 던졌기 때문에 저는 선발 투수를 하는 게 좋다고 생각해요. 선발이란 게 제일 중요하잖아요. 그래가지고 감독님께서 이 선수를 되게 좋게 보니까 기회를 주신 거니까 전 좋은 거라고 생각해요. 좋다고 생각해요. 그럼 마무리는 좋게 봐주신 거 아니다? 아니지. 그건 아니지. 그냥 물어본 거 아니야? 아, 한번 물어보지. 보여줄 수 있는 기회라고도 생각하고 약간 뭐라 해야 되지? 이걸 독배라 그러나요? 뭐라 그러죠? 그러죠. 독이 든 성배. 독이 든 성배. 역시. 배는 뭐야? 약간 요즘에 별다줄이란 말이 있듯이 예, 어쨌든 독이 든 성배. 저는 선발이 좋습니다. 네. 근데 왜 중간을 던지고 있어? 안 시켜줘요. 야, 부겸이 한번 보자. 네. 자, 너는 팔을 네. 이렇게 들지 말고 네. 이렇게 든다고. 이렇게 든다고. 오케이. 마음에 들어? 네. 한번 볼 거야 다음에. 네, 알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창렬이 한번 보자. 네. 방금 뭐 하나 빰 빼먹은 것 같은데. 뭐 빼먹었을까? 1등 안 맞네. 해야 되는데. 해봐봐. 방같이 이렇게 훅 그냥 이렇게 자꾸 공을 이렇게 던지려고 하잖아. 자, 눈 감고 한번 던져보자. 나는 폼을 여러 가지로 했으니까. 메이저리그 진입 뒤 이틀 만에 마운드에 오른 김병현. 깔끔한 마무리로 팀 승리를 지켜내며 희망으로 떠올랐습니다.
자, 눈 감고 던질 거야. 와, 이렇게 컨트롤이 없어? 에이! 오케이, 좋다. 오케이, 좋다. 점점 좋아. 야, 아까는 저기였는데 지금은 점점 왔지? 예. 따라합니다. 오케이. 오케이. 왜 눈을 감으면 왜 좋은지 알아? 신경이 더. 그렇지. 몸에 써있어. 몸의 균형을 맞춰야 불안하니까. 내가 가장 힘을 잘 쓸 수 있는 되게 조심스럽단 말이야. 눈을 떴을 때도 그 느낌을 가지고 힘이 들어가야 될 때 들어가야 되는데 빠져야 될 때 들어가 버리면 처음에부터 힘들단 말이야. 네. 어? 힘 들어가면 안 되니까. 네. 자, 숙제. 네. 눈 감고 그 느낌을 눈 떠서도 느낄 수 있게 하고. 그렇지? 네. 다들 러닝 열심히 뛰어. 네. 아, 오늘은 거의 1대1 맞춤형 지도를 좀 했고요. 선수들이 아직도 자기 몸에 대해서 좀 장단점을 잘 모르는 것 같아서 본인들의 투구 폼을 교정을 조금씩 해줬죠. 팀이 무너지지 않는 이상까지는 믿을 거예요. 다음 경기도 무조건 이기려고 노력할 겁니다. 이길 거고 그 뒤에는 필승조들이 붙겠죠. 목표가 있다면 뭐가 있어요? 안타나 쳐보는 게 목표입니다. 아무래도 합류해서 첫 게임이다 보니 긴장되기도 하고 그냥 제 실력 할 수 있을 만큼 다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자, 오늘 팀전 라인업 발표하겠습니다. 1번 레프트 최현성, 2번 쇼스탑 항영무. 시합을 준비하기 전에도 주전으로 나갈 거라는 생각을 하고 이제 준비를 했기 때문에 앞타순에서 배치됐다는 건 만족스럽습니다. 3번 센터 김성준, 4번 DH 임도경, 5번 라이트 김연준, 6번 3루수 이시맥, 7번 1루수 안준, 8번 캐차 이찬우. 처음에 나도 저기서 플레이 하고 싶다는 생각이 들었는데 처음부터 나가니까 좋았던 것 같습니다. 9번 세칸 차홍민. 오늘 이렇게 먼저 나가겠습니다. 오늘 경기 이겨야 됩니다. 알겠죠? 네. 오늘 이 멤버를 계속 갈지도 모르고 중간에 어떻게 바뀔지 몰라. 항상 뒤에서 준비 잘해 주십시오. 알겠습니까? 네. 화이팅! 전국의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청춘야구단과 프로구단 퓨처스팀과의 세 번째 경기가 펼쳐질 고향 국가대표 야구 훈련장입니다. 오늘 청춘야구단과 고향 히어로즈의 맞대결 장성호 해설위원과 함께하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세요. 청춘야구단 선수들 오늘 좀 경기 결과 좀 어떻게 예상하십니까? 지난 경기도 굉장히 좋은 모습을 또 보여줬기 때문에 오늘도 뭐 좋은 모습을 또 보여주다고 생각을 하는데 네. 반대로 이제 고향 히어로즈도 오늘 뭐 단단히 준비를 했을 것으로 예상이 되고 네. 오늘 고향 히어로즈의 선발 투수가 주승우 선수입니다. 네. 그리고 이제 박찬혁 선수가 오늘 라인업에 들어왔거든요. 네, 그래서 이 고향 히어로즈의 라인업도 굉장히 만만치가 않습니다. 청춘야구단 역시도 새로운 선수들이 영입이 좀 됐습니다. 자체 청백전을 통해서 고민성, 이동규, 임현준 세 선수가 이제 방출이 됐고요. 박승수, 손호진 투수 두 명과 이종혁, 황영몽, 김승준 선수까지 이제 야수 3명, 총 5명의 선수가 들어왔습니다. 일단 내야의 경쟁이 굉장히 좀 치열해졌고요. 그렇기 때문에 이제 결과가 좀 어떻게 흘러갈지는 좀 유심히 지켜봐야 될 것 같습니다. 이렇게 치열한 경쟁이 펼쳐지고 있는 가운데 이제 경기장의 뜻깊은 이벤트가 이제 하나 준비가 되어 있습니다. 오늘 경기에 앞서서 특별한 이벤트를 좀 준비했습니다. 오늘 마지막으로 야구장을 떠나는 선수가 있습니다. 최현성 선수 앞으로 좀 나와주세요. 아이고야, 최현성. 네. 고생했어.
문구 봐봐. 저기도 문구 봐봐.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28살 청춘야구단에 합류하게 된 외야수 최현성이라고 합니다. 그때 당시 야구가 너무 좋았어요. 야구할 때만 해도 재밌었고 그냥 길 가다가 야구 공 이런 것만 좀 봐도 괜히 들뜨고 그 야구 유니폼 입는 게 너무 좋아서 저는 벨트 차고 모자 쓰고 이게 너무 좋았었거든요. 고등학교 시절 때 가장 바닥을 쳤었던 것 같아요. 되게 안일하게 생각했던 게 있었거든요. 그래서 마음가짐과 이제 멘탈이 안 되니까 성적도 당연히 안 좋을 수밖에 없었고 그러니까 특출난 게 없는 선수가 돼버려서 그때가 제일 밑바닥이었지 않나 생각됩니다. 이제 8번, 9번, 10라운드까지 안 부를 때까지 좀 막상 안 되고 나니까 많이 허탈하고 뭘 해야 될지도 모르겠고 해온 게 야구밖에 없으니까 야구가 계속 하고 싶다라는 그 생각밖에 없던 것 같아요. 지명이 끝나고 일주일, 이제 길게는 한 달 안에는 이제 신고선수로 연락이 오거나 이제 테스트 요청이 오는데 LG에 있는 스카우트 분께서 연락이 오셔가지고 테스트를 진행했었어요. 그래가지고 한 달 후에 이제 발표가 났는데 통과가 돼가지고 그때 LG 트윈스에 합류를 하게 됐었습니다. 부모님 두 분 다 이제 야구장 안에서 이제 일을 하세요. 그래갖고 평생 꿈이 그 잠실 야구장 안에서 뭐 제 이름이나 저희 형도 야구를 했으니까 이렇게 이름이 들려오는 거를 듣는 게 이제 평생 소원이라 하셨거든요. 그래갖고 그게 저도 그 소원 한번 이루어드리고 싶었는데 그게 마음처럼 되는 게 아니니까. 사실 야구는 작년에 마무리를 하려고 했었어요. 제가 뭐 아침이니까 눈 떠야 되네, 밥 먹으니까 밥 먹어야 되네, 운동을 하니까 운동해야 되네, 끝났네, 이제 뭐 자유네, 뭐 이제 뭐하지 심심한데 이런 일상이 계속하고 있던 걸 제가 인지를 하니까 이렇게 할 바에는 그냥 안 하는 게 낫겠다 그냥. 자, 우리 최현성 선수를 위해서 우리 특별한 분이 이 자리에 참석해 주셨는데요. 우리 최현성 선수 어머님께서 오셨어요. 아, 박수. 어머니. 야구 선수로서 열심히 살아온 우리 현성이를 위해서 한마디 어머니 해 주십시오. 열심히 해줘서 고맙고 항상 자랑스러운 우리 아들이죠. 그래요. 어머니께서 말씀하실 때 좀 울먹거리셨잖아요. 그때 아 여기서 나까지 울면은 엄마가 더 힘들어할 것 같기도 하고 더 이제 우실 것 같아서 그냥 덤덤하게 반응했던 것 같아요. 우리 현성이하고 현성이 어머님께서 우리 시구하고 시포 한번 해주실까요? 네. 준비석에서 이제 이 하는 얘기가 잘 들리진 않지만 그냥 어머니 이렇게 얼굴만 봐도 좀 네. 다 느껴지는 것 같습니다. 굳이 뭐 다른 말보다는 네. 할까요? 잘 봐도. 언제라도 좀 수지. 좋은 경험이었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지금 야구를 했다는 게 되게 후회하진 않고 야구를 하면서 좋은 사람 많이 만났고 좋은 기억들 있고 남들이 못 해본 것도 해본 것도 사실이고 해서 저는 청춘 야구단과 고향 히어로즈의 맞대결 지금 시작하겠습니다. 오늘 키움의 선발투수 주승우 선수입니다. 네. 아, 1차 지명 신인 선수로 선발투수로 내세웠어요. 주승우 선수의 사실 주무기는 이제 빠른 공 그리고 이제 슬라이더가 굉장히 좋다는 평가를 받은 선수죠. 예. 1회 초 청춘 야구단의 공격
최현성 선수의 타석부터 진행되겠습니다. 야, 현성이 형 마지막이니까 힘 화이팅 내줘. 또 어머니가 보는 가운데 또 오늘 마지막 경기를 치르고 있는 최현성 선수입니다. 야, 어떻게 돼서 살아나가? 현성이 형, 현성이 형! 가자! 들어왔습니다. 루킹 트라이아웃. 아, 코스 꽉 찬 패스트볼인데요. 현성아. 예. 마지막 한 번만 더 칠 거니까 예. 살아나가. 예, 알겠습니다. 감독님께서 한 번 더 기회를 주신 것 같아서 너무 감사드린 것 같아요. 너무 감사해요. 자, 갑니다. 1대1 타고 정확히 떨어지는 안타. 시각의 분위기를 만드는 청춘야구단입니다. 최현성이 안타. 최현성의 마지막 타석은 안타였습니다. 현성이 제2의 인생 대박 나겠다. 아, 이제 시작이야. 고생했어. 최현성 선수의 제2의 인생도 저희 청춘야구단과 함께 응원을 하겠습니다.